우리는 지금 대림절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은 오늘 대림절 주제에 맞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누구보다도 큰 헌신을 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었는지, 그 요셉 만나러 본문 속으로 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본문 18절, 19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오늘 첫째로 요셉은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장차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사람이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이제 정식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일구며 살아야 될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글쎄 덜컥 임신을 한 겁니다. 동침도 안 했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자식을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스토리를 다 아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돼보세요. 그 당시 요셉의 입장 돼보세요. 정혼만 약속하고 아직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어요. 이건 충격적인 일인 거죠. 엄청난 일인 거죠. 특별히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조신하고 순결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과요, 그 모욕감과요, 모멸감은요, 그게 달았을 거예요. 말도 안 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싶었는데,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큰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던 거죠. 결혼 문제에 있어서, 가정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가 그에게 닥친 거예요. 요즘은요, 신부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결혼 전에 임신해도 아이고 혼수 1호 장만했네 뭐 이런 시대가 돼버렸죠 요즘에는. 근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요, 성경 시대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혼한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정혼한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딴 아이를 뱄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간음죄에 해당돼서 돌에 맞아 쳐 죽어야 될 상황이요.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하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태를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서 가만히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부부의 연도 끊고 남편이 되고 가족을 일구어야 되겠다, 행복한 가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조용히 물러서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불쌍한 예비 남편 요셉, 불쌍한 예비 가장 요셉, 그는 매우 심각한 결혼 문제와 가정 문제의 위기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가정의 위기 시대라고 해요. 가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가정 중에요 불행한 남편들 참 많아요.
고개 숙인 가장들 너무 많아요. 이 시대 가정 중에요, 불쌍한 아내들 참 많아요. 불행한 엄마들 참 많아요. 이 시대 가정에요, 불행한 자녀들 너무 많아요. 부모가 너무 쉽게 이혼을 해서 자식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불행한 자녀들 참 많아요. 이 시대가 그래요.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매우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하버드대학교 정신분석학 교수인 아몬드 니콜리 교수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가정과 사회에 의미 있는 돌봄 관계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심각한 것이 바로 가정이다. 가정의 문제는 매우 심각해져서 사회적 파장이 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가정이 위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합니까?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할 가정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진짜로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남편들 행복한 가장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들 행복한 부인입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행복한 자녀들입니까? 혹여 여러분들 중에 말할 수 없는 가정 문제로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남편 문제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남편 문제로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시기에 가정의 문제로 가슴 아팠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자식 문제로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그 위기와 그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던, 가정 문제로, 태어날 자식 문제로, 결혼 문제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남자,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춥니다. 네 아내가 잉태한 아이는 딴 남자 아이가 아니라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 아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거라고 복음의 소식을 그에게 전하여 춥니다. 이 소식은, 이 기쁨의 소식은 요셉을 문제 가운데서 해방되게 해줘요. 요셉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요셉의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거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준 거예요. 주의 사자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가정 문제로, 아내 문제로, 태어날 자식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었던 한 남자를 구원해내는 큰 기쁨의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요셉이 제일 기뻤을 것 같아요. 딴 남자 아이가 아니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너무너무 거룩한 일이 내 가정에 벌어진 거잖아요. 내 가정의 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가정의 저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가정의 축복이었던 거고, 내 가정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거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의 소식은 요셉의 인생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기와 그 가정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풀어주고 위기가 사라지도록 해주는 그 역사가 있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날에도 주의 사자,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사라지게 하는 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이 현장이 되고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20절 보도록 할게요. 20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두 번째로 요셉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로 시작하지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에디메덴토스로 시작해요. 이 말은요, 생각이 그의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정황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대목에 있어서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요셉은 심각한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왜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걸까요? 아내 데리고 오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왜 아내 데리고 오는 것이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두려움이 되었을까요? 아내의 혼외 임신 때문에 요셉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왜 아내의 혼외 임신이 그를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두렵게 했을까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엄청난 위기인 거죠. 특별히 마리아는 평소에 조신하고 순결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지시는요, 크게 다를 거예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세상에, 식도 안 올리고 임신부터 했다고. 사람들의 그 질시 어린 시선, 사람들의 정죄,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이 갈등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요셉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과 정죄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성서 속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할 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했던 그 주인공, 수가성 여인, 바로 그녀예요. 그녀는요,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대낮에 물들어 우물가에 갔어요. 중동 지역은 사막 기후라서 대낮, 한낮에는 뙤약볕이 쏟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낯을 피해서 대낮에, 한낮에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들어 우물가로 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싫었어요. 사람들의 낯을 보기 싫었어요. 그들의 따가운 시선이 싫었던 거예요. 그들의 정죄가 너무너무 미웠고 싫었던 거예요. 세상에 저 여자,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웠대. 세상에 저 여자, 지금 살고 있는 여자도 지 서방 아니래. 사람들의 질시어린 시선이, 그 따가운 시선이, 정오의 그 떼악볕이 내리쬐는 그 떼악볕의 그 따가움보다 더 크고 더 고통스러웠던 거지요. 그래서 대낮에 사람을 피하여 우물가에 물을 들어갔어요. 그랬던 그녀가 우물가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누구를 만났냐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요, 그토록 만나기 싫었던,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 한복판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요.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마을 한복판으로 달려간다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 만났다고, 내가 복음을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어요. 복음의 소식은 우리를 정죄와
또 시선과 또 미움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도요. 주의 천사가 전하여 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본문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가 구원자라고, 즉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주의 사자가 전하여 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소식을 요셉이 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은 그 어떤 시선과 그 어떤 정죄와 그 어떤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 그 복된 소식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구원자라고 했죠. 예수는 그 어떤 갈등에서도, 그 어떤 고민에서도, 그 어떤 괴로움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자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복음 되신 예수님 만나십시오. 오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복음을 내가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사는 복된 성도들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고 이 같은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요셉은 순종과 절제를 하였습니다. 자, 요셉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실 요셉이 주의 사자를 만난 것은 현실에서 만난 게 아니라 꿈속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서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뭔 꿈을 꾸었는지 잘 기억을 잘 못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기억한다 하더라도 아이, 꿈이었구나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비록 꿈속에서 만난 주의 사자였다 할지라도 그 꿈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꿈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꿈을 줘요. 세상은 우리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쫓게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에게 참된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감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전으로 불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감격적으로 듣는 사람은요,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희망을 품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불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또 복음의 메시지를 감격적으로 들어서 꿈과 비전으로 타올랐다 하더라도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교회 밖 세상 내 삶의 현실로 한 발짝만 내디디면요, 일상의 현실은 어김없이 다가와서 우리의 꿈을 깨뜨려버려요. 혹독한 삶의 현실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본문의 주인공 요셉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의 태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 다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같은 삶의 태도 우리 반드시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무시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을 밀어주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다. 꿈을 이끄는 힘은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비록 꿈에서 깨어났지만 희망을 품고 주의 사자가 전한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했고,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준행하도록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삶의 순종과 준행함과 최선을 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꾸는 사람들, 희망을 갖는 사람들, 어떤 삶의 현실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 오늘 요셉과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아내를 데리고 왔지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정식 부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침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동침하지 않아요. 끝까지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줘요. 왜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제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했던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절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품고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죠. 복음은 우리에게 꿈을 주죠. 근데 현실은, 삶의 일상은 그 꿈을 무너뜨리고 그 꿈을 무시하게 하고 그 꿈을 깨뜨려요. 혹독한 삶의 현실은 우리가 품었던 꿈과 비전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희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마침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렇게 대림절을 보내는 축복된 성도들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CBS 완주군 운영이사회 이사장 신수길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낙심과 좌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둠에서 방황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 여러분 축하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사랑과 은총 가운데 평화가 깃들고 소망이 충만하고 하늘의 빛이 임하는 그런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